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연초부터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고려 재행을 맡은 한석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포기반 바이오기술 선도기업인 아주 특별한 기업인을 모셨습니다. 바이오솔루션의 이정선 대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바이오업체의 그 정선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요.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인터뷰 내용이 아주 굉장히 좋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실 걸 권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선 대표님과 시청자분을 같이 만나는 이러한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 방송을 오면서 워낙 그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 바이오 솔루션 많이 들었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이 대표님이 직접 바이오 솔루션이 어떤 업체인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바이오 솔루션은 세포치료제를 연구와 개발하기 위해서 2000년에 설립된 바이오 전문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포응용 기술을 이용한 세포치료제 그리고 인체조직 모델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연구개발 물론 하고요. 네네.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세포치료제 분야에서는 피부 타겟, 연골 타겟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피부에서는 두 개 제품이 이미 상용화되었고요. 네네. 연골 분야에서는 골관절염을 타겟으로 한 자가연골 세포치료제 카틸라이프의 품목 허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 뭔지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틸라이프는 골관절염에 이용하는 자가 세포 치료제고요. 저희가 카틸라이프를 얘기할 때 세계 최초의 무지체 조직공학 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세포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카틸라이프에 대한 저희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이렇게 해외까지 등록이 돼 있는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틸라이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카틸라이프는 환자의 늑연골, 갈비뼈 앞쪽에 있는 물렁뼈가 늑연골이거든요. 늑연골에서 분리하고 대량으로 증식한 연골 줄기세포를 그동안 그 인공 고관절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부작용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 골관절염이라는 게 생명에 지장을 주지는 않은데 우리 삶을 가장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지금 스포츠 활동 증가하고 있고요. 인구 고령화 때문에 골관절염 환자들은 정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네네. 우리나라 국민의 약 30% 그리고 세계 인구의 10 내지 15%가 그 골관절염 환자라고 할 정도로 환자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닳아 없어진 관절 연골을 정상적인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없고요. 단지 그냥 단기간에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진통소염제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단계에 관절 연골을 금속으로 치환하는 인공관절 치환술 이것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미충족 의료 수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클리니컬 언맷 니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미충족 의료 수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첨단 재생의학 제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카틸라이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숫자를 늘린 세포를 세포 그대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시 작은 구슬형, 직경 한 1mm 정도의 작은 구슬형 연골 조직으로 다시 만든 제품입니다. 이 카틸라이프의 특징을 보면은 구조적으로 그리고 생리적으로 기능적으로 젊은 관절 연골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관절염 때문에 닳아 없어진 연골 결손 부위에 카틸라이프 그 구슬들을 이식을 하면 그 자체로 관절 연골이 젊은 관절 연골로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게다가 이 연골 세포들이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염증을 줄일 수 있는 물질들도 분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관절염의 근본적 재생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카틸라이프에 대해서는 그 임상을 통해서도 그 유효성을 계속 확인해 왔는데 카틸라이프 이식한 다음에 단 한 번 이식한 이후에 5년이 지난 후에도 재생된 연골이 잘 유지되고 있었고요. 환자분의 관절의 기능 그리고 운동 능력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카틸라이프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의약품 분야의 유일한 보건 신기술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줄기세포 관련해서 한동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주 강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 혼선 때문에 지금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좀 뺏기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런데 기업 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시청자 분한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좀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줄기세포 분야는 그 우리가 줄기세포를 첨단 재생의학 제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질병의 근원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이 개념이 들어선 시기부터 혁신적인 의약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런 줄기세포 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입장에서 막연한 기대보다는 그 저희 연구개발하는 저희들의 그 열정과 그런 신념을 믿고 기다려주셨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그게 바로 혁신성장을 꽃피우고, 네. 사실 어떤 분야든 간에 우리 경제에 도움될 만큼 이렇게 되려면 아무래도 그 시장이 그만큼 성숙돼야 되고, 그 네. 과정에서 이정선 대표님과 어떤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든가 관련된 그 연구원이라든가를 믿어주는 풍토,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대표님이 기업으로 운영하시면서 그 어느 기업보다도 이렇게 연구개발 여기에 주력하신 날이시는데요. 예. 그 상황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회사 임직원의 75%가 연구개발 인력일 정도로 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연구진들은 그 세포를 응용하는 원천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거의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제품의 실용화까지 성공한 그런 기업이고요. 저희는 원천 기술로서 특허를 27건 등록을 했고 11건의 출원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 출원 과제를 꾸준하게 진행을 해서요. 지금까지 23건의 국책 과제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실용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세포 치료제 품목을 2개를 이미 가지고 있고 지금 1개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 허가를 허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체 조직 모델, 그리고 줄기세포 유래물질을 이용한 화장품 원료의 상용화에도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네. 업력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많은 그 이렇게 특허 기술을 좀 많이 갖고 있고 그러는군요. 네. 예. 나름대로 창업하게 된 어떤 예. 그 배경이라든가 동기가 있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좀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회사가 설립된 2000년도는 전 세계적으로 첨단 재생의학이 한 분야로 출현한 시기입니다. 첨단 재생의학의 목적이 그 질병이나 사고 아니면 유전질환 등으로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근데 그게 세포 이식을 통해서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치료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신약 개발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았고요. 저희 바이오 솔루션은 연구진들이 일기투합해서 첨단 재생의학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자 설립된 회사입니다. 네. 아까 이제 회사를 설립하면서 네. 부분적으로 그 사업 모델이든가 이런 걸 설명해 주셨습니다는 구체적으로 바이오 솔루션의 사업 모델 이런 걸 네.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타깃 질환별로 가장 적절한 최적의 줄기세포를 선별을 하고요.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전략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빠른 상용화 후에 범용성을 넓히기 위한 그런 자가세포치료제 선 개발 후 그리고 동종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전략을 진행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치료제이다 보니까 치료적 효능이 높은 게 최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치료적 그래야만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첨단 세포 응용 기술이 도입된 차세대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저희는 시장성과 그리고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관절 연골 분야, 피부 분야의 치료제를 개발했고요.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체 조직 모델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인체 조직 모델이라는 게 뭡니까? 그 자주 들리는데요. 예. 인체 조직 모델은 그 동물 실험을 대신하는 시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동물 실험은
비윤리적이고요. 네네. 그리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동물은 다르기 때문에요. 아, 게다가 동물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네네. 이를 대체하는 게 인체조직 모델이고 인체조직 모델은 사람 세포를 가지고 세포수를 늘리고 다시 사람 조직처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만큼 이제 인체에 적용될 때는 사실 그만큼 부작용을 확 줄이게 되겠군요. 그 사람 조직을 가지고 평가를 한 이후에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동물 실험 이후에 사람한테 적용하면서 그래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세 가지 이렇게 핵심적인 이런 거 가지고 짧은 언역 동안에 업계에서 굉장히 이렇게 주력을 받은 만큼 다시 한번 그 회사의 주력 제품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피부 분야에서 피부 분야에 있어서는 화상 치료제로서 자가 피부 세포 치료제인 케라힐과 동종 피부 세포 치료제인 케랄 알로에 대한 허가를 받고 시판 중에 있습니다. 네네. 두 제품 모두 100% 피부 줄기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재생 효과가 우수하고요. 또 현탁 제형이기 때문에 피부에 쉽고 빠른 적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절 연골 대상의 치료제로는 현재 자가 연골세포 치료제인 카틸라이프라는 제품에 대한 임상을 종료하고 식약처의 품목 허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조직 모델은 오랜 기간의 검증 연구를 종료하고요. 지금 OECD 테스트 가이드라인 등재를 신청해서 그것 또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칭찬할 만큼 이렇게 좀 화두가 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바이오 솔루션의 기술력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그만큼 뒤따라져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이오 그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술력 같은 거 이런 거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적의 줄기세포를 선별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 질환에 맞는 세포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피부에는 피부의 재생 효과가 가장 좋은 피부 줄기 세포를 사용하는 거고요. 관절 연골에는 연골을 가장 잘 형성할 수 있는 연골 줄기 세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포들을 세포 치료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맞는 최적의 줄기세포 선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직에서 세포를 분리하니까 조직에서 원하는 세포를 순수하게 분리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기술은 이 세포들을 치료제로 쓸 만큼 아주 많이 숫자를 늘리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는 이 숫자 늘린 세포들을 그 치료 효과를 높게 하기 위해서 분화를 시킨다든가 다시 조직으로 만든다든가 3차원 배양을 한다든가 유전자 조작을 한다든가 등 첨단 세포 응용 기술을 도입을 해서 차세대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랜만에 들은 용어 같아요. 유전자 조작. 이거 시청자분한테 옛날에 많이들 얘기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전자 조작은 저희가 세포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세포는 그 갖고 그 태어난 그 자체로 유전자가 그대로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질환에 좀 더 좋은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변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그냥 유전자 조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 바이오 솔루션과 같은 이렇게 그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큰 업체로 가는 데 있어서는 아직 이 기업 규모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캐시카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효자 제품이 있었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뭐 잘 지원해 줬다든가 아니면 뭐 잘 펀드를 받았다든가 뭐 이렇거든요. 여기는 순수하게 또 독자적으로 그 경쟁력 있는 제품 가지고 캐시카우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기존에 품목화 받아서 판매 중인 세포치료제 두 제품은 화상 환자한테 사용이 되는 제품이고 건강보험 아니면 산재보험에 적용이 되긴 하지만 그 적용 인정해주는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출이 아주 큰 상황은 아니고요. 화상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케라힐이 적용이 되는 중증 화상 환자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네. 또 저희 제품이 산재보험에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환자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케라힐 품목을 사실 계속 진행하는 이유는 네네. 제약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네. 가지고 케라힐 품목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케라힐 알로우 제품은 네. 좀 많은 환자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케라힐 알로는 작년에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직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는 크지 않습니다. 네네. 작년에 저희 매출 1위 품목은 줄기세포 이용 기술을 이용한 그 화장품 원료 물질 네네. 스템수라는 제품입니다. 네네. 네. 그 스템 엑소즘? 네. 엑소즘? 뭐 이거 좀 다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오랜 기간 줄기세포 기술을 연구를 했잖아요. 네네. 이를 바탕으로 줄기세포에서 분비하는 물질들이 피부 재생에 유리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을 해서 스템수라는 네네.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제품화했습니다. 네네. 이 스템수에는 다양한 사이토카인들, 성장 인자들, 그리고 네. 세포의 기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 재생 효과, 뭐 미백, 주름 네네. 개선, 뭐 그런 기능성, 기능뿐만 아니라 요즘 환경이 오염되면서 네네. 피부의 배리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거든요. 네네. 그런 배리어를 강화하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템수뿐만 아니라 저희는 피부 그 소포 형태, 나노 사이즈의 소포 형태로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이걸 엑소좀이라고 부르는데 이거에 대한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원료, 그리고 저희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펩타이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포함한 화장품 원료인 BSP11 등 품목의 다각화를 통해서 지금 화장품 원료 분야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솔루션은 이게 두 분이 이렇게 대표님으로 돼 있으셨는데요. 네. 우리 대표님이 연구 분야, 네. 또 한 분야는 또 경영을 지금 맡으신 분이 있나 보죠? 네. 같이 지금 그 구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희는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요. 네네.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그리고 경영을 분리한 각자 대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연구개발 그리고 제품의 상용화를 총괄하고 있는 대표고요. 네네. 경영 전반에 걸쳐서는 전문 경영인인 윤정현 대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렇게 경영하고 제품 연구개발을 분리함으로써 사실 효율적으로 성과들을 이룰 수 있었고요. 네네. 저는 연구개발만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그 체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표님은 경영 성과 달성, 그리고 우리가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그 솔루션도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보면 이 시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레드오션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느 보다도 그 바이오 레드오션을 뚫고 갈 수 있는 이런 경쟁력이 이정선 대표 스스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근데 또 어려움이 있었긴 있었나 봐요. 그렇죠. 바이오 솔루션도. 예.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네네. 그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네. 시간 그리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네네. 저희도 2000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실 크고 작은 역경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저희 회사를 신뢰해서 신뢰하고 저희 제품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고 네네. 그리고 기다려주셨고 그래서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저희 그 구성원들이 네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회사의 그런 위기 순간에서도 자기 일에 열중을 해서 저희가 그런 위기 순간들을 다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연구 분야의 대표시라니까 네. 연구 분야는 뭐 이정선 대표님 아무리 똑똑하시더라도 네. 결국 팀워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끌어 오시는지 이런 걸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저희 조직 문화 네네네. 말씀드리면은 예. 저희는 저희 회사 조직을 아주 작은 단위의 팀으로 나눠서 네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팀별로
단기 성과보다는 저희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일에 팀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팀원들이 자기 일에 책임감을 정말 확실히 가지고 핵심 인력의 이탈 없이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연구 중심 기업이니까요. 네네. 상명하복 그런 문화가 아니라 네네.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개진하고요. 네네. 그리고 격식 없는 토론을 통해서 연구개발 업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이 단순히 종사자가 아니라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일을 진행하면서 사실 목표를 달성을 하려다 보면 개인의 행복을 희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저희는 정말 그런 일 없이 개인의 행복까지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창업 초기에 그 인력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인력들이 한 숫자는데요, 그게? 예. 네네. 어제 세봤어요. 네네. 얼마나 되나. 그랬더니 10년 넘는 직원이 25% 정도 되더라고요. 아, 예, 그만큼, 아주 이례적인데요? 예, 네네. 그만큼 저희 회사에 애착을 가진 직원들이 많은 것이죠. 네. 예. 이 바이오와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제품이 OIS에 등재한다는 얘기는 내가 처음 들은 것 같은데요. 예. 이게 OIS에 등재할 때는 얼마큼 시장에 파급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네. 그 OECD 테스트 가이드라인은 네. 그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는 독성 시험을 상호 인정해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네.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그래서 OECD TG라고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 그 얘기를 하는데 OECD TG에 등재된 시험법이다 하면 OECD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쉽게 의약품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네. 한 번에 OECD 국가 전체에서 품목 허가를 동시에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출 규제도 그만큼 뚫리는 거죠? 그죠. 네네네. 그 OECD 테스트 가이드라인에 등재하는 거는 네네. 상당히 오랜 기간의 검증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또 기업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주도로 검증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OECD에 신청하는 것 그 주체도 국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네. 저희 바이오 솔루션의 인체 조직 모델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모델로 OECD에 제출된 것이고요. 네네. 이제 조만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날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이 혁신성장 코리아거든요. 네. 지금까지 혁신을 통해서 이렇게 우선 업체가 되고 또 이정선 대표님이 우리 국가대표가 돼서 사실 그 OECD의 TG에 이렇게 등재되는 이런 것이 이제 다 혁신성장에 이렇게 다 연연돼 있습니다는 혁신성장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바이오 기업으로서 혁신성장은 그 고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하고요. 네네. 이를 이용한 혁신신약을 개발함으로써 인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이바지를 하는 것이 혁신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더불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해서 함께 네네.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 네. 이것도 저희가 혁신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바이오 솔루션, 지금 말씀하신 혁신성장을 어쨌거나 구체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동안 바이오 바이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비해서 이 혁신성장을 하면 어느 정도 정부가 이 보조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혁신성장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단계에서 좀 바이오 업종 특성에 맞춰서 네. 어떤 쪽으로 좀 지원을 초점에 시켜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바이오 분야, 특히 첨단 재생의학 제품들은 상당히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네네.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약과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의약품 관련해서 허가라든지 판매, 그리고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화학약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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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긴 해요. 근데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사실 아시고 많이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근데 좀 더 많은 변화를 원하는 거고요. 네. 하지만 안전을 국민의 안전을 해치면서 이루어지는 규제 개혁은 저는 원하지 않고요. 단지 네네. 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아서 세계적으로도 이 첨단 재생 분야가 워낙 커지는 분야고 제품 개발들도 경쟁적으로 국가 경쟁적으로 많이 많아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 재생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좀 규제나
법규들이 좀 변화되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정선 대표님의 개인적인 이렇게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네. 또 이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바이오 솔루션의 앞으로 뭐 글로벌 전략이라든가 뭔가 이런 쪽 있잖아요. 네. 이런 쪽과 관련해서 좀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다음에 오실 때까지 약속입니다. 네. 그런 계획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올해에 저희 네네. 저와 바이오 솔루션의 그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코스닥 상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코스닥 상장 그리고 골관절염 치료제 카틀라이프의 품목 허가 그리고 OECD 테스트 가이드라인의 인체 조치 모델을 등재하는 거 이게 네. 올해 저와 바이오 솔루션의 가장 큰 계획이고요. 네네. 이런 일들이 순조롭게 달성되는 거 이게 저희 올해의 목표, 저희 희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바이오 솔루션의 이정선 대표님 시간이 참 빨리 갔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느낍니다. 방송도 이렇게 처음 이렇게 진행 전에 이정선 대표님만 봤을 때는 야 오늘 방송 참 힘들겠구나 저렇게 수줍음을 많이 타시는 분이랑 방송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것이 상당히 좀 잘못된 편견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 중에 그런 잘못된 편견을 줄이고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그 사업을 읽을 때는 사실 외부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기업은 꿋꿋이 성장한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미래에 더 밝은 이런 발전 산업을 보여준다 하는 것을 이정선 대표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만큼 국민이 지금 이정선 대표님이 내가 하는 본질이 뭐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윤을 달성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그 건강, 건강 그리고 행복한 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업에 이렇게 이익이 된다 해도 하지 않다는 이런 말씀이 지금의 바이오 산업과 관련돼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이럴 때 많은 경종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질 부분을 이렇게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업체들에게 국민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국민도 국민분들도 그만큼 이런 업체들은 아주 박수를 쳐서 끝까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사줘야 기업이 건전하게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건전한 성공을 해야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업되지 않으면서 한국 경제에 이바지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찾아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면서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